저는 솔직히 지금 2020년 주식 저 무모하다고 생각해요. 죄송해요.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돌맞지 싶은데 무모하다 생각하고 큰 금액 아니고 소액으로 그냥 재미삼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해도 되는 분들도 있겠죠. 재수가 들어온 사람이. 그러면 선생님이 봤을 때 네. 요띠분들은 주식을 그래도 해도 그래 해서? 괜찮겠다. 일단은 돈의 기운이 가득하신 띠가 부동산은 아니라도 주식에 좀 괜찮은 띠는 뱀띠랑 말띠 이번 때는 큰 금액 말고 작은 금액으로 하시면 네. 돈의 기운이 좋기 때문에 살짝이 금전의 기운이 좋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. 또 이런 걸로 해서 재미 볼수 있는 분들이라면 오행의 사주로 얘기한다면 뭐 불사주, 토사주, 나무사주는 괜찮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세사주, 물사주들은 올해는 좀 피해야 되기 때문에 괜찮은 거는 제가 말한 것처럼 말띠나 뱀띠 분들은 조금의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괜찮다고 얘기하거든요. 그런 분들은 제가 봐서는 짜잔 하시면 문서운이나 금전의 운이 좋아진다. 그러면은 야, 요띠들은 피해 야, 진짜 하지 마라 그냥. 정말 미안한데 제가 올해는 무조건 아무것도 하면 안 돼. 조용히 가야 돼. 이런 분들은 닭띠랑 원숭이띠랑 그분들은요 하시면 이렇게 돼요. 힘들어지고요. 사고가 나고요. 간제수나 부서수까지 다 끼어서 힘들어지니까 투자나 이거 뭐 그런 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특히 용자 받아서 어디에 뭐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는 삐 금지. 내년에 좀 어떨 것 같아요? 주식이 선생님 생각하는 게. 내년에는요. 그렇게 확 치고 올라가는 건 없지만요. 조금씩 조금씩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. 그래서 이제 3월달, 4월달에는 살짝 올라갈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조금 떨어졌다가 또 9월달, 10월달 되면 또 올라갈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너 조금 관망세로 지켜보시다가 남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내가 직접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돈이라는 게요,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. 내가 예, 1억을 번다 해서 기분 좋아서 이 집에 술 차고 저 친구한테 술 사다 보면 마이너스 2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.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. 보람되게 썼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. We'll be right back.